길가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 약초를 소개합니다. 이 편축이라고 하는 약초인데 좀 생소하죠. 근데 이 풀 이름이 마디풀이거든요. 이 마디풀은 우리가 도심에서도 볼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좀 흔하게 관찰되는 그런 약초입니다. 마디마디 이렇게 줄기가 갈라지기 때문에 마디풀이라고 했겠죠. 이 마디풀은 보통 이뇨작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장이나 방광계통의 질환에 사용하는 게 보통입니다. 예를 들어서 방광염 또는 신장염에도 사용할 수 있고요. 더 나아가서 비뇨기계 있는 결석, 예를 들어서 신장결석, 요로결석, 요관결석이죠. 그러니까 신장결석, 요관결석, 방광결석 같은 비뇨기과에 있는 결석을 치료하는데도 사용을 하는 그런 약초입니다. 사용 부위는 이 지상부입니다. 이 전체를 이렇게 뜯어서 이렇게 약으로 쓰면 되는 그런 약초입니다. 아주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그런 풀이고 약초이기 때문에 잘 눈여겨 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